이승윤이 나는 자연인이다. 촬영 당시 장수 말벌에 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순간을 전했다. 지난 6일 방송된 MBN 예능 신과 한판 3회에서는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진 윤택과 이승윤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이승윤은 나는 자연인이다 촬영 중 생명이 위급했던 경험담을 고백했다. 이승윤은 장수 말벌은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그 말벌한테 어깨가 쏘인 거다. 워낙 촬영 중에 벌에 쏘이는 경우는 많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PD가 위험하다고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응급실로 향하는 차에서 15분 정도 뒤에 반응이 왔다며 혀가 말려 들어가고 식도에 두드러기가 올라와 숨이 막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옛날 생각이 나면서 아내, 아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다 기절했다고 말해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그는 눈을 떴는데 스태프들이 와 있고 나는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죽을 뻔했는데 응급처치 덕에 살았다더라고 전해 모두에게 충격과 동시에 안도감을 안겼다. 한편 2012년 8월 첫 방영한 MBN 나는 자연인이다는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는 장수 예능 프로그램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자연인을 상대로 교감하는 이승윤과 윤택은 수많은 레전드 회차를 만들어내며 꾸준히 관심받고 있다. 황남경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